안녕하세요. 뭉실입니다. 오랜만에 쉬운 풀댄스를 촬영합니다. 제가 감기 걸려서 조금 상태가 메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쉬운 풀댄스를 알려드릴게요. 회전 클라임 잘하는 방법 같이 배워볼게요. 자, 회전 클라임 잘하려면 나는 팔힘이 없어서 잘 못해. 그래서 하거나 하기 마련인데 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. 그냥 요령을 몰라서 합니다. 이제 오늘 이걸 같이 보시면 잘할 수 있어요. 같이 가볼게요. 자, 까치발을 드세요. 까치발을 들고 오른팔을 높이 접으세요. 이렇게 굽혀지지 않게 높이 접고 왼팔은 여기 밑에 배꼽 있는데 배 있는 데다가 딱 접으세요. 접고 이렇게 매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왼팔을 쭉 밀고 쭉 밀고 오른팔은 당겨 올리는 거예요. 짠! 짠! 이 느낌으로 잡아서 올라간다! 밀면서 올라간다!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오른발 찍고 오른손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린다고 하고 왼팔 쭉 밀어서 잡으세요. 스포츠 브라가 이렇게 왼팔이 이렇게 갔어요. 그래서 옷이 이렇게 이거 살 아닙니다. 스브입니다. 이렇게 착 비틀어지게 비틀어질 정도로 미세요. 그래서 왼발 쭉 뻗어서 오른발로 뒷발을 뻥 차면서 끌어올려요. 올렸죠? 그 다음에 무릎 붙이고 올라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너무 공식을 생각해서 하다 보면 더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우리 놀이터에서 뺑뺑이 돌릴 때 뺑뺑이 이 느낌으로 그냥 타시면 돼요.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우리가 실패할 때 잡았어요. 왼손이 위에 있어요. 위에 있으면 밀 수가 없겠죠? 밀면 밀긴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힘이 안 맞춰집니다. 분산이 잘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밀죠. 그리고 왼손을 많이 안 밀었다. 그러면 자, 허리 굽혀지면 또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쭉 내려가죠? 그래서 나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발 포인트 안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거겠죠? 그래도 뭐, 잘 못한 건 아니에요. 하기만 하면 되지요, 뭐. 어차피 운동하는 것인데. 자,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보면 오른발이 이거는 약간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왼발을 쭉 뻗고, 허리 여기. 허리가 아프도록 쭉 뻗으세요. 왼팔 밀어요. 끌어올려요. 시작. 툭 차세요. 끌어올렸어요. 무릎 붙여요. 후. 오늘 여기까지.